한 작은 호숫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길을 걷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혼자 이 집에서 살고 있단다. 집 안에 들어가니 아들들 사진이 가득 걸려 있다. 할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남편과 두 아들이 땅에 묻힌 곳이지만 발렌티나 할머니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 이제 할머니를 지켜주는 것은 바이칼 뿐이라고 한다. 다음 생에는 할머니 가족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했다. 이날은 바이칼 호숫가에서 하루 묵기로 했다. 민박집에 들어가는데 창고에 커다란 곰 가죽이 걸려 있다. 이날 저녁에는 자작나무 숯불에 구운 샤슬릭을 먹었다. там висит шкура медведя. А это его мясо. Оно вот такое медвежатина, она красная. Красное медвежье мясо. Это серьёзно или с чего такое? Конечно, серьёзно. Вкусно. Сила. Оно немножко дороже. Там можно...